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UDT 대 디펜스원의 16강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디펜스원의 선발 투수는 한때 대회를 휩쓸다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난 정봉구 선수입니다. 외야의 높이 뜬 볼 좌풀로 원아웃이 아 이게 뭡니까? 안되겠습니다. 까방권을 써야겠습니다. 까방권!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이루스키를 넘겨 중안을 만들며 즐거운 세리머니를 하는 이재현 선수, 그리고 주자 1루루의 찬스에 3번 정도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3루 강습 아 이걸 잡아서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정도영 선수의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에도 더블을 만들어내는 디펜스원의 내야진입니다. 4번 인천고 선출 이시몬 선수의 타석, 낮은 코스의 볼을 강타했지만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한 점씩 갑니다. 한 점씩. 자,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야, 문진호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타석엔 삼성 라이온즈 출신 이영욱 선수입니다. 부담감 때문인지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중출 한기복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뜹니다. 볼이 오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베이스를 정말 훔쳐버리네요. 이야 정말 빠릅니다. 히트! 이야! 한가운데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펜스를 맞고 튕겨나온 어느 순간인가 홈으로 들어온 이영욱 선수, 9월 2루타를 기록하는 한기복 선수입니다. 무시무시한 프로나풀 문희성 선수의 타석, 아! 볼을 빠뜨려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밀어쳐 또 한 점을 가져오는 우한의 문희성 선수입니다. 아, 또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낮은 볼을 감각적으로 컨택하여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좌중 1타를 만드는 손인호 선수입니다. 90년 선출 박선호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변화구를 받아쳤는데 펜스 앞에서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우! 나풀 김서훈 선수를 힙바이 피치로 내보내고 중출 은치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맞은 볼이 중견수를 넘기며 담장 앞에 떨어져 1타점에 좌월 1타를 만듭니다. 야, 은치원 선수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 투타자 연속 볼넷과 데드볼로 밀어내기 1점을 주자 투수를 안정시키는 유리티의 감독님입니다. 감독님의 약발이 통했는지 한기복 선수를 중풀로 3아웃으로 만듭니다. 나 이거 찍으러 올 때마다 맨날 털려가지고 아 찍지마! 아 인성 더러운 페주로 선수! 아,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비출구 중심 팀이라 선출부는 그냥 이제 경험삼아 나온 건데 진호가 좀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1차전에 비해서 좀 체인지업이 안 들어가니까 저쪽은 이제 다 이제 프로 출신이고 선출이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어서 오늘. 2회 초 선출 민찬희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스윙을 합니다. 루킹 삼진! 아웃투 꽉찬 슬라이더와 포스프레이밍으로 삼진을 잡는 정봉무 투수입니다. 네, 높이 뜬 볼 설마 1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
구사 한 방 정확히 났습니다. 후폭풍이 밀려오나 봅니다. 예의를 갖추는 정동무 투수입니다. 94학번 아니 94년 박성훈 선수에 타서 3땅 3루수가 잡아 2루를 선택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써주는 당신이 최고예요. 히트! 잡았어! 펜스 바로 앞에서 점프 캐치로 잡아내는 최정진 선수입니다. 오우! 높이 뜬 볼, 포수가 잡나요? 쉽지 않은 볼을 안전하게 잡는 이경태 포수입니다. 높이 뜬 볼, 유플로 3아웃이 됩니다. 매우 기분 좋아진 베즈로 투수입니다. 어, 내려갈래 이제. 무서워. 어, 런치네. 3, 4, 5번 잡았으면 다 잡은 거잖아. 3회 초 9번 김민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히트! 슬라이더를 밀어쳐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좌월 1타를 만드는 이경태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중안을 기록한 이재현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타구, 좋은 코스의 타구가 무안이 됩니다. 하지만 2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3번 정도영 선수의 타석. 아웃 슬라이더를 밀어쳤는데 짧은 타구, 센터가 대시하여 잡아 홈송구. 이야, 강한 송구에 3루 주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총구 선출 이시모 선수의 타석. 히트! 앗! 좌익수 쪽인데 까방권을 쓸까요? 좌익수 문희성 선수가 안전하게 잡으며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총출 김정훈 선수의 타석으로 디펜스원의 3회 말 공격을 시작합니다. 히트! 요! 커브를 받아쳐 우중간 펜스 하단에 맞추며 우중 1루타를 만드는 김정훈 선수입니다. 나풀 김세훈 선수의 타석. 3땅 안전하게 포구하여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다시 3루 송구를 하였지만 2루 주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히트! 살짝 비껴 맞았는데 짧은 타구에 우환이 되며 1타점을 추가하는 은초원 선수입니다. 9번 선출 김기태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코스의 볼을 앞에서 최대로 밀어쳤습니다. 중안이 되며 주자 2, 3루의 타석에 삼성 라이온즈 출신 영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라인업 정말 살벌한데요. 비껴 맞은 볼 좌풀인가요? 아, 이걸 놓치고 맙니다. 좌안으로 기록되고 그 사이 주자가 들어와 보안점을 달아납니다. 좌익수를 바라보는 배준호 투수. 이 에러 아닌 에러 하나가 배준호 투수를 마운드에서 내립니다. 최고 구속 135km까지 던지는 말도 안 되는 또 한 명의 비출 박민상 선수입니다. 첫 타석 5월 1루타를 기록한 한기복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이야, 볼 좋은데요? 두 땅 투수키를 넘겨 더블은 면하고 1루 송구. 아, 세이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빠른 발에 2루에서 살고 더 빠른 발에 1루에서 세이브 됩니다. 아쉬워하는 UDT팀입니다. 문희성 프로나풀과 상대하는 박민상 투수입니다.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슬라이더를 받아쳐 당장에 맞는 중안으로 도안점을 불러들이는 문희성 선수입니다.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의 타석. 이 땅 더블코스 빠른 발에 2루만 아웃시키고 도안점을 허용합니다. 심기일전하는 투수. 히트! 아우트 패스트볼을 밀어쳤는데 우익수 김민석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풀카운트 좌풀인데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뭔가 부끄러워하는 눈희성 선수. 벽을 보고 반성의 인사를 합니다. 홍성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유땅. 안전하게 보고와 일루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나풀 최정진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은 나지 모릅니다. 쳤는데 라이트 이영욱 선수가 안전하게 잡으며 3아웃이 됩니다. 이야, 연속 투구가 132km라니요. 바깥쪽에 기가 막힌 볼을 던집니다. 하지만 인코스가 살짝 벗어나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히트! 좋은 코스에 좌안이 됩니다. 나는 한 140까지 느껴요. 가운데! 파울,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유땅. 3루를 선택하여 원아웃을 만드는 유격수 민찬희 선수입니다. 오늘 100% 출루 김기태 선수의 타석. 낮은 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빗게 맞은 볼. 애매합니다. 아, 서로 미루다 우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다시 프로 선출 이영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야, 인코스에 좋은 볼을 던집니다. 히트! 이야! 우중간 담장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10대 0 콜드승으로 펜스원이 8강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비출부에 전념하자. 자, 이제 비출부에 전념해.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